가사 노동의 한이 서려 있는 춤이다. 저런 액션으로 호흡 한번 안 끊기다. 대단하다. 이것이 진정한 K-워킹이다. 영양제 뭐 드시는지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뭐 이해가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당시 노래를 이제 세 곡을 불렀어요. 네, 네. 앵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초대 가수보다 노래 더 많이 하고 간 그 출연자라고. 네, 네. 제가 리허설 하러 그날 딱 갔는데 세 곡을 하라고 하시고 또 개인기까지 또 무대에서 본 방송에서는 무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제가 그 영상 봤을 때 개인기도 편집이 됐어요. 왜요? 개인기 너무 하찮고 네. 이게 이제 약간 C급 감성이라 가지고 뭐였어요? 개인기가? 비트박스와 랩을 했는데 아 그래요? 한번 저희가 조금만 한번 좀 부탁을 그럼 짧게 한번 예, 저 짧게 한번 예. 오 잘한데. 어디? 책방에 책이 있어, 책도 있어. 짬뽕이 짬뽕이 있어. 군산은 짬뽕 왕이야. 나는 짬뽕을 먹고 딸 셋을 낳았지. 아들은 안 부러워. 나는 딸 낳고 비행기를 탄다네. Fly,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네가 말해. 근데 괜찮은데요? 왜 이게 편집됐지? 아니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방송 분량상 여러 가지가 예. 이거 진짜 오랜만. Everybody dance now. 빵빵빵빵 시작. 거기서 안 끝나고 책사 책방은 책방 뭐 하면서.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네네네. 랩에 뭐 푹치기 박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은 그냥 일반 분들이었으면 네. 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야, 근데 끝까지 가시네. 근데 기백이 이거는 기세죠. 이거는 너는 웃고 말거나 뭐 상관없어. 난 내가 즐길 거야. 바로. 일단 저 요거 지금 조금 전에 랩을 좀 들려주셨지만 선곡이 또 기가 막힙니다. 요게. 이제 그대 기쁨 말해 주어 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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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남자. 선곡은 어떻게 좀 하셨습니까? 어떤 곡? 선곡은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신이 나야 되는 맞아요. 그런 어떤 BPM이 있어야 되고 BPM 자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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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짠, 짠. 일단은 달려줘야 돼요. 예, 그 달리는 느낌으로 예. 제 몸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화장 중에 보통 120 이상 정도는 돼요. 예, 120. 아. 예, 요렇게 하고 바로 이제 그 구두 벗고. 네. 예, 그리고 무아지경 춤을 추셨죠. 네네.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요때 근데 저기 날이 더운 때 녹화를 해가지고 네 그때가 낮 12시였어요 아우. 무대가 태양을 그냥 다 받고 있었어요. 와. 거기서 이제 리허설 때 네. 너무 이제 구두가 걸리적거리고 좀 구두를 이제 집어 던졌는데 네. 그때 이제 실제로 화상이 살짝 입었어요. 아. 물집이 조금 잡혔어요. 왜냐면 리허설 바닥이 때. 뜨거우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그때 쌍바여인 때 보면 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제가 살려고 그 뜨거운 지면에 닿지 않기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덜 닿겠다. 아, 그래서 좀 리허설 때 경험을 네, 통해서. 네네네. 네, 조금이라도 아. 덜 닿겠다 해서 발빠르게 스텝이 조금 이렇게 좀 더 네, 네. 아. 스피디하게. 네, 스피디하게. 이게 좀 즉흥 댄스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막춤에도 좀 클래스가 있다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좀 클래스는 거의 완전 하이거든요. 상이 네. 이게 줌바 동작이 조금 들어갔어요. 응용이 됐어요. 제가 줌바 하고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예, 예, 예. 그 이게 배움이 예, 있는 예, 동작이야. 예, 예, 예. 이게 예를 들면서 막 추지 않았다. 막춤 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게 베이스는 네네네. 어떤 조셉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그냥 막춤은 동작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레파토리가 많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레파토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아. 예, 동작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줌바 베이스를 한 네, 줌바. 예, 즉흥 댄스가 네네네. 섞인 거군요. 네네. 아, 어쩐지 이게 이제 움직임 가운데 튕김 동작이 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일단 줌바는 일단 튕겨줘야 되고. 네, 일단. 그래서 제 댓글에 보면은. 탈골, 그 허리 괜찮냐, 네. 관절 괜찮냐 이런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아니 그 전국노래자랑 어떻게 이제 나가시게 된 거예요? 군산에 전국노래자랑이 온다고 해가지고 현수막이 막 붙었더라고. 근데 이제 줌바 다니는 언니가 이거 상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고 상금 좀 타면 쏠쏠하지 않겠냐. 어. 그 저 줌바에 6학년 언니들 있어요. 줌바에 60, 6학년 언니들? 60대 언니들? 6학년 언니들이 또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줌바 언니들은 연령대가 이제 60대이신 분도 계시고 50대 언니도 계시고. 네, 있고 제가 제일 막내 라인입니다. 거기서는 수말을 다 들고 있어요. 언니들 그냥 언니들 물 떠다 드릴게요. 첫 타임 끝나면 물 갖다 드리고. 다들 엄청 이뻐하시겠네요, 희아 씨. 네, 제가 없으면 줌바가 조용하다. 또 왜냐면 줌바 출 때도 흥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때는 막 또 소리도 막 지르면서 하거든요. 줌바는 진짜 흥이에요. 예, 예. 이거는 에너지거든요. 예, 에너지 없으면 줌바 못 합니다. 원래 성격은 어땠어요? 줌바를 통해서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 성격이요? 글쎄요. 네. 제가 아기만 키우다가 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흥이 많았던 거를 잊어버렸었다고. 근데 학창 시절에도 좀 어느 정도 이런 그 좀 흥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 이런 말씀들이 그러면 좀 뭐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수학여행 이런 데 나가면 무조건 그냥 와. 예. 학창 시절 별명 좀 있으셨어요? 별명이요? 구린내. 구린내 구아바. 아, 이제 이름 구아바. 때문에. 네, 구씨라 가지고 구린내 구아바. 구린내. 네, 구충제 여러 가지 많아요. 구로 시작. 야, 근데 우리가 구아바까지는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그거 많이. 망고가 구아바. 저는 사실 구아바가 딱 이제 성이 구시니까 얘한테 구린내까지. 제가 그래서 제 메일 아이디가 I am 린내. 아. I am 린내 53이거든요. 53은 제 목표 몸무게 53kg. 그래서 I am 린내 53 한매 1.넷. 네. 이렇게. 뭐 메일을 좀 보내도 되겠습니다. 메일? 예, 감사합니다. 스팸 말고. 메일을 왜 보내? 아, 스팸 말고. 직접 진짜 햄을 보내. 메일을 왜 보내냐고. 아, 스팸 햄. 네, 네. 좋아해. 상당히. 네, 굉장히 토크가 우리 쪽이네요. 햄을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예,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만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만하세요. 대단히. 예, 고만하세요. 예, 아, 우리 남편께서는 전혀 보질 않으시네요. 남편분은 처음 연애하셨을 때는 모르셨어요? 진짜 몰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초반에 만났을 때는 아내분이 이 텐션이 아니셨습니까? 절대 텐션이 아니었죠. 저희 3주 만나고 결혼해서. 아 예? 3주 만나고 결혼했거든요, 저희가. 3주 만나고요? 첫째 아이가 생겨서. 아.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예. 고 얘기는 잠시 후에. 우리 또 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